행정학 공부를 좀 하셨겠죠? 그죠?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 지금 타이밍이 1순환 한번본 타이밍이니까 전 과목을 한 번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소개는 뭐안 해도 되죠? 제가 원래 소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최윤경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5급 공채를 주로 했었는데, 뭐, 경찰과 행정학,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린 이제 객관식 강의는, 행정학 객관식 강의는 학원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 아, 우리가 그럼 실험 대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객관식 강의는 처음 하는데, 뭐, 예전에 객관식 강의를 학원에서 한건 아니고, 대학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에서 요새는 행정학과는 워낙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방학 특강이나 이런 거할때 객관식 강의를 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좀 부담감이 다르죠.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랑.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경찰 간부 객관식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출 특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2순환인가요? 2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보통 1순환에서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기본서 가지고 하시죠? 근데 기본서 보실 때도 좀 기출 문제는 좀 많이 보셨나요? 소개를 해주시죠. 안 해주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강사의 차이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뭐 경찰 간부 시험 정도 준비하시려고 하면 뭐 고등학교 대학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이죠, 그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집에서 공부 좀 한다 그런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믿을 거고. 일단, 그 행정학이란 과목이 제가 전공자긴 한데, 참, 공부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도 기본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온 소감. 대략 난감이죠, 대략 난감. 저는 그 전공을, 일단 대학 때 전공을 하고 막쭉 하면서도, 한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 가서 전공 물어보면 행정학 전공했다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행정학 전공했다 그러면 뭐 행정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험 행정학이라는 게요. 수험 행정학으로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걸 수험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 대부분의 기본서라는 게그 교수님들이 쓰신 저서를 보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수업 듣는 강사들의 그 기본서가 강사들의 기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 이거를 읽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냥 기탄 없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어느 분거 읽으셨어요? 오석훈 교수님 교과서를 무지하게 두꺼울 텐데 한 거의 1000페이지 한 800, 900페이지 되지 않나요? 아, 그죠. 그 무시무시한 책을 읽으셨군요. 아, 존경해요. 이거 읽기 어려운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 강사들이 쓴그 약간 개조식의 요약서를 기본서로 보세요. 그래도 거의 한 800, 900페이지 되죠. 대부분 제가 보니까 요새 뭐 7급, 9급으로 많이 보는 뭐 신용환 선생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에서 한두권 정도 해가지고 보면 대략 한 8, 9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라고 해서 조직, 인사, 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이제 난감한 게 지방행정까지 포함이 되고 저는 이제 조직 안에 전자정부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따로 보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실제 경관에서는 출제 비중이 조금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요 총론이라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행정학 전공을 하면요 이거 그 처음 들어갔을 때뭐 1학년 2학기 정도의 개론서를 보는 수준이고요. 얘네 강론이 전부 다 사실은 어때요? 보통 이게 500페이지 정도 되는 강론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싸그리 다 요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뭐한 800페이지에 다 담은 거죠. 수업 행정학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꼭 기본서를 읽으시라고 이제 강요는 안 하겠는데 참고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만약에 이게 각각 500페이지씩이라고 하면 총론 빼고요.
몇 페이지가 나올까요? 그래서 한 2,5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수험 기본서에 압축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걸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그 1순환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본서 안 읽으신 분은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사진 않으셔더라도 그 2순환 전에 혹은 2순환 들으시면서 기본서를 좀 살짝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 제가 혹시 뭐 공부 방법론이랑 관련해가지고 그 합격의 법학원에서 그 경찰관부 관련해서 행정학 제가 쓴게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차피 뭐 1순환 때뭐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행정학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전반적인 이해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기본서든 아니면 교수의 기본서든 한 번은 쭉 리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뭐 수험 과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내용을 사실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나오는 것만 나와요. 사실 나오는 것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객관식 시험은 뭐한 80%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를 하셨으면 80%는 다 맞추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그 기출 문제만 그럼 풀면 되느냐가 아니라 기출 문제 그냥 푸시면 안 되고 뭐 예측하면서 푸셔야죠.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기출 문제가 대충 한 80%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보셔도 여러분이 최소한 제대로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80점은 맞으셔야 돼요. 뭐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한 1차 객관식 과목 90점은 맞아야 합격 안정이라고 하시던데. 그렇다라고 보면 80%면 대충 몇 문제인가? 32문제인가? 40문제. 그죠? 32문제죠. 그중에 이제 한 8문제, 한20% 정도는요. 약간 신경향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경향이 아닌데 약간 기출 문제에서 좀 벗어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이 신경향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전공자인데도 그렇게 많은 교과서를 봤는데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 이건 작정하고 낸 거죠. 난이도 조절용이요. 100점을 방지하게 해서 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 나만 틀리는 거 아니라 다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뭐 혹시 찍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학 과목이 일단 범위가 넓고, 물론 다른 법과목도 암기할 건 많죠. 암기할 건 많은데, 행정학은 일단 전반적으로 체계가 좀 없어요. 법과목은 체계가 확실하죠.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데 행정학은 사실은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뭐 정치학, 경영학, 뭐 등등의 사회학을 짬뽕 시킨 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이걸 다 암기로 커버할 거냐? 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행정학 수험 과목으로서 행정학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범위가 넓은 데다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는 없어요. 논리적인 체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사실 뭐 2차 공부하실 그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책 읽으면 다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막상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행정학도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이해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시험장에 못 들어가세요. 행정학을 제 생각에 전공을 해서 이거를 한 5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아 행정학이 뭐고 행정학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죠. 수업 목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간에 많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 그러니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 점수 때 90점 가까이 맞으셔야 돼요. 90점 정도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쭉 해보니까 지금 이거 자료집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5일 동안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찰 간부 시험 문제, 그러니까 240문제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40문제만 이제 분석을 해서 드린 건데 사실은 뭐 9급, 7급, 국가직, 지방직 제가 쭉 보고 경정, 승진 뭐 이런 문제도 다 봤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행정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마 각각 수준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뭐, 그 학원
수업 들으시면서 딱 그만큼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이 순환이 보통 뭐 이론 심화라고 하고 기출 문제를 하게 돼 있죠. 이 순환.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객관식 점잘 보시려고 하면 모든 과목 상관없이 행정학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행정학이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나오는 것만 나와요.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X자 쳐버리실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800페이지 중에. 안 나오는 거는 영원이라는 말은 감히 하면 안 되고, 대체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가 나침반이 되셔야 돼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경찰 간부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정 승진해서 뭐 동일 분야? 동일 분야. 그 다음에 9급, 7급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죠. 9급, 7급. 국가직, 지방직, 뭐 국회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영역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나오는 문제도 똑같아요. 대부분 나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사회자본이나 뭐 신제도주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경찰 간부 시험에서만 나오겠어요? 아니죠. 국가직, 지방직, 국회 할거 없이 객관식 문제 최근에 2014년, 15년, 16년 문제를 쫙 보시면 어때요? 제도주의, 사회자본 뭐 이런 게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처음에 뭘 하셔야 된다? 경찰 간부 지금쯤은 알고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된 강사면 기본서 강의를 할때뭘 이미 알려드려야 돼요? 기출 경향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디가 중요하고 요새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디서 많이 나올 거다. 그죠? 제가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분량이 많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강도로 공부를 하시면 그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죠. 어디를 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순환 듣고 2순환 듣고 3순환 최종 정리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반적인 내용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순환 단계부터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 많이 나온 거.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최종 정리 단계에 가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까요?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앞으로 신경향 문제,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뭔가,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이제 경찰 간부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순환에서 다룬 기출 문제는 주로 뭐겠어요? 경찰 간부 기출 문제 뭐 240 문제니까 금방 보실 수 있어요. 뭐 5일 동안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분량이고, 그거 말고, 최근에 2010년 이후에, 2011년부터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7급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쭉 훑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뭐만 하면 되겠다. 이건 좀 위험한데, 아,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감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교재 드린 거 잠깐 보시면, 교재라기보다 자료집 드린 걸 보시면, 제가 지금 행정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역별로도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 이제 닥쳐서, 나중에 닥쳐서 해야지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게 뭐예요? 재무행정이랑 그러니까 지방행정이 출제 빈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재무행정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이죠. 자, 제가 써놓은 공부 방법론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총240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240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출제된 게약 48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책학에서 47문제, 조직론에서 49문제,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서 48문제, 재무행정이 31문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 17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지방행정에서는 한 해에 한 40문제 중에 한 3문제? 그러니까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재무행정은 그러니까 31문제인데 6년 동안 출제된 거니까 평균 한 5문제.
나머지 총론이랑 얘네들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죠. 평균적으로 8문제, 9문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 어떤 해 총론에서 10문제 나고 여기서 뭐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렇다고 이걸 공부를 덜 하시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비중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비중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10시간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요. 재무행정이랑 지방행정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데 교재 보셨을 때그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총론 파트에서도요. 6페이지 보시면 딱 보면 제가 그 이게 이제 강사들마다 혹은 교수님들마다 책의 그 목차라든가 편제를 조금 달리하시긴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총론 파트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겠어요? 행정 이론이랑 접근 방법이에요. 행정 이론이랑 접근 방법. 그럼 여러분이 그 총론 파트 공부를 하실 때 행정의 본질부터, 그러니까 제1 뭐예요? 행정의 정의부터 개념, 행정의 개념, 특징 뭐 이런 거부터 쭉 공부하시잖아요.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에요. 뭘 주로 외우셔야 돼요? 딱 보니까 뭐에서 많이 나왔어요? 행정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각각의 이론의 특징들이 뭔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많이 물어본 건 뭐예요? 최근에 많이 물어본 거. 행정 이론도 전통 행정 이론, 고전 그 뭐지?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 뭐 인간관계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거 열심히 외우시는 건 뭐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일이죠. 지금은 뭘 많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신제도주의, 사회자본 이론, 그다음에 뭐 NPM, 뉴 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경향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혁이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NPM에 머물러 있어요. 신공공 관리론에 머물러 있고, 신공공 관리론 행정 개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뉴 거버넌스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출제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 채점자. 그러니까 출제자가 채점자니까 출제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 건지, 어떤 문제를 낼 건지 이거를 예측해 보시면 지금 행정학 하는 그 행정학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NPM과 NPM의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신제도주의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뭐 신제도주의 빼고는 별로 뭐 얘기를 안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전반적인 흐름이랑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 쭉 보시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정책학 파트를 보세요. 32페이지 보시면요. 뭐, 정책학이, 뭐, 언제부터 발달했냐, 누가 뭐라고 했냐, 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뭘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 유형 파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정책 유형에 대한 그, 유형, 이거 객관식 문제 내기 아주 좋죠. 자, 이런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책 참여자와 관련된 이론이 있죠. 권력 모형이라고 해서 다원주의 이론, 엘리트 이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가 중요해요? 다원주의 이론이라든가 엘리트 이론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현대 행정 그 과정이나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트워크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조되는 게 정책 공동체랑 이슈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에서 출제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정론에서도 보시면요. 나오는 것들이 나와요.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거의 뭐100%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을 물어보죠. 합리 모형, 점증 모형, 쓰레기통 모형, 뭐 만족 모형, 앨리슨 모형,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엣지오니 혼합주사 모형. 자, 이런 건다 출제가 됐고, 여러 번 됐으니까 정책 결정 모형은, 아, 이 부분은 자세히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 기법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예요?
나카무라, 일본 애죠, 그죠? 나카무라랑 스몰우드의 그 집행 모형을 출제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남들 다 맞출 텐데 나 혼자 틀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책 평가 파트에서는 뭘 물어봐요? 타당성을 물어보죠. 정책 평가의 타당성의 유형이 뭐냐? 그 다음에 타당성 저해 요인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이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각각의 강론에서 진도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할건 아니죠. 여러분이 240문제를 쭉 보면서 분류를 막 하고 있어. 총론, 이건 총론, 이건 뭐 정책학, 정책학에서 무슨 문제. 그거는 이제 풀다 보면 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뭘 알고 하셔야 되냐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그, 처음부터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암기를 어떻게, 1순환 때도 암기하고 2순환 때도 암기를 하고, 그, 뭐, 나중에 도, 모의고사 풀면서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몰아놨다 한꺼번에 한다.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암기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중요한 거 암기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해서 제가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 거고,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어디, 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그냥 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냥 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출문제 뭐, 옛날에 나온 문제 풀어봐서 뭐, 올해 뭐, 10월에, 10월인지 아직 발표 안 났죠? 정확한 날짜는? 그래서, 자, 암기를 할때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걸 알아야 교과서를 읽으실 때도 어때요? 교과서를 읽으실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읽으셔야 될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려요.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틀린 문제가 근데 계속해서 신재도주의로 틀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강사 그 기본서를 보실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부분은 뭘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 800페이지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뭐, 한 500페이지로 줄인다고 칩시다. 아니면 서브를 한 300페이지로, 나중에 5단부터 서브를 만들었어요. 300페이지 다 외울 수 있어요? 뭐, 한 10번쯤 반복하면 한80% 외울 수는 있는데, 그 대단히 미련한 거예요. 제가 거기 공부 방법론에다 써놨는데, 한 번은 기본서를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여러분 단계가 사실은 제일 적절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끝난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주식으로 백날 봐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교과서가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교수님, 기본서. 맥락을 설명을 하죠. 맥락을. 맥락을.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는요, 기출문제 분석을 반드시 하실 것. 이제 제가 계략적인 통계라든가 어디가 중요하다 이거는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강조를 해드릴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쭉 중요한 건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최신 경향이라든가 이런 건 설명을 해드리고 갈 건데, 기출문제 이제 푸시다가 저랑 같이 푸시다가 틀린다, 잘 모른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혹은 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서점 같은 데 가서 해당 부분만 한번 쭉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순환 지나고 이제 3순환 단계,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본서 읽을 시간 없어요. 읽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사실은 2순환 정도에서. 그래서 아까 오석훈 교수님 책 보신다고 했는데, 자, 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형 문화사에서 나온 생정학 2.0이 객관식 시험용 교과서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생정학 2.0 보신 적 있죠, 책? 전혀? 네버? 자, 생정학 2.0,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대형 문화사에서 나온 생정학 2.0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뭐 고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주관식용으로도 많이 보는데, 이게 저자가 몇 명이냐면요. 셀 수가 없지. 저자가 무려 두 페이지에 써져 있네. 4, 7, 24. 저자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자가 50명 된다는 건 현직 대학교수 50명이 공절을 한 책이에요. 이 현직 대학교수 50명은 누굴까요? 시험 출제위원이죠. 시험 출제위원이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강사 교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담할게요. 거기 나오는 그다음에 제 교재에 있는 이 표들 있죠. 표. 그다음에 이 표를 조금 이따 이제 보실 건데 그 표를 보시면 이 생성학 2.0 교과서에 있는 표들을 강사들이 대부분 자기 교과서에 이제 그대로 옮겨다가 써요. 쓰고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오늘 그 수업 그 오늘 총론 파트를 할 건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시면 그 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 이게 지금 생정학 2.0에 있는 표예요. 생정학 2.0에 있는 표인데, 자, 이 표를 토대로 해서 18페이지 보시면 6번, 7번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게 뭐 2017년도 경정 승진 문제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9급, 7급에도 무수하게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그 생성학 2.0 참고하시라고 했냐면 그이 책을 쓴 저자들이 대부분 지금 출제위원 교수예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제가 표를 그 해설에다가 표를 중요한 표들을 몇개 그려놨는데 그 표들 대부분 원전이 어디냐면 생성학 2.0이에요. 우석훈 교수님 책 훌륭해요. 훌륭한데 참고는 하시되 그거를 사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단권화를 한다든가 하기는 좀 어려우시거든요. 이제 생성 2.0이 지금 현재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공조하신 책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 생성학 2.0에서 많이 참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그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틀린 문제 뭐 생정 2.0 정도 교과서가 딱 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지방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한 600페이지? 많지 않은 게막 600페이지야, 그죠?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뭐이책 정도 보시면 사지 마시고 사셔도 돼. 근데 지금 이거 그 중고 온라인 중고서점 같은 데 가면 좀 올라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좌우지간 유령껏 보시는 거, 기본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 남기가 어려워요. 단수 남기가. 절대적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단수 남기는 어렵고, 우리가 1순환에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배경 지식을 까는 거거든요. 배경 지식을 까는 거예요. 근데 1순환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사실은 암기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무작정 외우기 어렵지 않나요? 안 외워져요. 근데 왜 스토리를 알면, 맥락을 알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게 있죠. 뭐 그런 거예요, 뭐. 적절하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기로 해서 제가. 자, 그래서 오늘 총론부터 볼 건데, 총론 파트부터 볼 건데. 자, 일단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크게 우리가 총론 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총론에서 중요한 거는 총론의 모든 학문이죠. 처음에 뭘 해요? 개념 정의부터 하죠. 행정학이 뭐냐? 그다음에 자, 행정학의 특징. 이런 거뭐 배우시죠? 여기부터 열심히 외우고 계시는 건 상당히 진을 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이 문제는 중요해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그 7페이지에 그 처음 문제, 2015년도에 기출됐던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뭐그 국가직 9급에서도 2014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게 개념과 특징과 뭐 연결되는 문제죠. 여러분 행정학 개념 정의할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래도 행정학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행정학이 뭐예요? 행정학 개념. 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났어요.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행정학이 뭐죠? 행정학이 뭐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체는 누구예요? 정부가 하는 활동을 대체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공익이 뭔지 아시죠? 공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경찰 간부 시험 준비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내가 그 기업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찰 시험 보기 적절한 분이 아니죠. 박근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죠. 공익 지향성이 없어요. 그잖아요. 사익 추구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공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활동인데 정부가 하는 활동이 뭐예요? 정부가 하는 활동. 자,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그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조직과 기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정부 부처.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사람 뽑아서 일을 그 사업하고 일종의 거 사업이죠, 사업. 정책 사업하고, 조직 관리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 아실 텐데,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재무 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경영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럼 경영학이랑 다른 거는 뭐예요? 단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그다음에 사업 잘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지. 이윤 추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행정학에 뭐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 배우셨을 텐데 특징이라는 게 주로 뭐랑 비교를 해서 특징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 어떤 개념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대비되는 개념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뭐예요? 공공재 잘 나오죠, 공공재. 공공재를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뭐랑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요? 사적 재화랑 비교하시면 쉽죠.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재는 뭐래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비슷하긴 한데, 이런 거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영이랑 비슷하긴 한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 행정학의 특징 설명을 할때 뭐랑 많이 비교를 해요? 경영학이랑 행정학을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행정학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경영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 시험 문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행정과 경영의 비교를 하는 문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파트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냐면, 지금 뭐 행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아실 텐데, NPM, 신공공관리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추진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행정개혁을 보면 전부 다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공공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행정학이라고 한 거, 전통 행정학이라고 한 거, 자, 얘네들이 했던 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한 건데, 자, 전통 행정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그 우리 행정국가라는 표현 아시죠? 행정국가. 국가가 너무 이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 그,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뭐에도? 뭐 시장에도 개입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담당하다 보니까 정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정부가 할 일이 점점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대부분 공공재 서비스를 독점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비효율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NPM이죠.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그래서 NPM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행정은 뭐랑 다르지 않아요? 경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죠? NPM이 그래서 뭐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정과 경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에요. 행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개혁,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의 그 개혁 동향을 보면 NPM으로 요약을 할수 있어요. 근데 NPM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행정과 경영은 뭐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경영과 행정을 어떻게 비슷하다고 보느냐? NPM이죠. 그죠?
행정과 경영이 비슷하다. 공통점이 많다라고 보는 게 이제 NPM 시각이란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 NPM이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고 민주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공공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뉴 거버넌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미 많이 나왔어요.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게 있는데, 뉴 퍼블릭 서비스. 얘네들은 NPM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은 뭐라고 보는 거겠어요? 행정과 경영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뭐, NPM과 NPM에 대한 비판에 관심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린 건 뭐예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냐? 다르냐? 자,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NPM을 강조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비교는, 자, 이런 표는 하나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생정 2.0에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책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도, 그 기본서, 강사 기본서에도 이 표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문제는 뭐 2015년도에 뭐한번 출제된 게 아니라, 뭐 2014년도 국가 9급에서도 물어봤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 고전적으로 언제든지 울고서 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자, 기출문제 처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1순환 단계에서 전혀 문제풀이는 전혀 안 하셨어요? 아, 설명은 안 해주시고, 설명은 안 해주시고. 자, 그래서 그래 1번 보세요. 1번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보시면요.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뭐 당연히 맞겠죠. 행정은 궁극적인 목적이 공익이고요. 그다음에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죠. 그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베버의 관료제 이론 배우셨죠? 베버의 관료제 이론, 뭐 자세히 생각 안 나도 배우셨을 거예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관료제라는 게 이제 그 시험 지문에 관료제 나오면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떠올리세요. 그럼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 베버는요, 여러분 행정학의 그 발달사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고전적인 행정 이론에 속하죠. 고전적 행정 이론이 뭔지 모르세요? 과학적 관리론은 아시죠? 과학적 관리론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처음 행정학 공부할 때 과학적 관리론 뭐, 그 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실 건데, 자, 베버가 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 별표 5개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베버가 관료제 이론을 어떻게 주창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합리성을 대단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당시, 베버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사회죠,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조직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 본 거예요? 관료제라고 본 거예요.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면, 관료제라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어요. 자, 효율성을 강조하면 일단 뭐예요? 경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거냐? 자, 이거는요, 목적이 다를 뿐이지, 우리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거냐? 이거는 이건희도 하는 생각이고, 박근혜 빼고,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씨도 당선되면 할 생각이죠. 문재인 씨가 당선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 뭘 하겠어요? 아, 공익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그냥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죠. 비율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비율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합격 대비해서 스터디를 한다. 그것도 일종의 소규모 조직이에요. 소규모 집단이에요. 스터디를 하는 목적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수단이다. 자, 이거는 기업이나 정부나 동일하죠. 목표는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관료제 이론이 강조한 건 뭐냐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수단이 이제 관료제 시스템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료제의 성격이라는 건 뭐겠어요? 행정이나 경영이나 동일하겠죠. 공통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행정은 3번 질문 보시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평등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정부가요, 여러분 경찰청에, 경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찰 임용 되셨는데, 우리 경찰서에 VVIP 룸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뉴스에 나요. 징계죠, 징계. 말이 돼요? 근데 백화점 가면 뭐 있어요? VVIP 룸 있죠. 그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모든 국민에게. 돈 많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대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경찰 공무원이. 그럼 안 되잖아요.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자, 근데, 기업은 아니죠? 이윤 논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 백화점 물건 많이 팔아준 사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고객 차별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질문이 제가. 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은 뭐다? NPM이지, NPM. 신공공관리론이죠. 신공공관리론. 자, 신공공관리론은 뭘 강조해요? 전통적으로 행정학이, 전통적인 그 정부의 그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는 뭐다?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NPM 하면 이걸 생각을 해두세요. 그, 경쟁, 성과, 고객. 자, NPM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세 가지 단어예요. 세 가지 단어. 기존의 그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다 직접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독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해야 돼요. 경쟁의 원리. 그 다음에 민간 기업처럼 뭐를?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야 돼요. 경영 기법. 그래서 들어보셨을 텐데, TQM이라든가, BSC, 균형 성과 관리 지표. 이 BSC 전부 다,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경영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민간 기업이 뭐 BSC 도입하니까 정부 부문도 도입을 한 거고, TQM도 기업에서. 뭐 고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품질 관리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가져온 게 NPM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경영 기법,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뭘 높이자? 성과를 높이자는 거예요, 성과.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국민을 고객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고객으로. 고객. 요 키워드는 세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이 이제 NPM, 신공공관리론이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뚜렷해지겠어요? 아니죠. NPM은 뭘 주장한다? 행정이나 경영이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뭐다? 전통 행정학. 행정국가 시대의 정부는 너무 독점. 모든 공공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바꿔야 된다. 민간이 하고 있는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4번 질문이 틀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행정과 경영의 비교를 뭐 1시간도 떠들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떠드는 건 의미가 없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변형해서 또낼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이 어떻게 유사하고 어떤 점이 틀리다. 자,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문제 그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유사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지금 안 외우시고 이제 이순환 단계에서 외우셔도 되는데, 자, 이건 중요하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 이거는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도 중요한데, 2번.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 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이거는 학문적인 진보 보수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뭐, 보수 꼴통이냐, 빨갱이 진보냐, 뭐,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하시고, 지금 표를 보시면 8페이지에 그 표가 정리되는데, 자, 이것도 생정학 2.0에 있는 표예요. 자, 그러니까
출제 교수가 누구란 얘기겠어요? 생애정 2.0 저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진보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제가 말씀드리면 화내실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자, 사회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진보 보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그 총론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 6페이지에 그맨 밑에 있는 게 정부 역할과 규모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진보주의 보수주의가 자, 이 문제랑도 사실 연결이 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뭐얘 빨갱이 아니에요. 얘 꼴통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이요. 진보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시각이 달라요. 보수주의자들은 뭘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한다기보다. 왜 변화를 좋아하지 않냐면, 왜 변화를 좋아하지 않냐면, 바꾼다고 한들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보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우리 신자유주의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뭐의 이론적 근거인가요? 신공공관리론, NPM의 이론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붙은 거니까 신자유주의예요. 정치학에선 이걸 신보수주의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자가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인간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 경제인이죠. 그다음에 자, 뭐가 중요해요? 자유냐, 평등이냐 했을 때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주의자들, 아담 스미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정부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개인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누구의 개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는 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라는 건 누구의 자유도 중시하겠어요? 기업. 기업의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일종의,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긴 한데, 이 시장에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를 선호하니까. 규제를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인간 사회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 우리 결혼제도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학교 이런 게왜 생겨난 걸까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해요? 균형을 강조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문제는 있지만 대단히 바람직한 상태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싫어해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뭘 바꿔버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면에 진보주의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문제가 되게 많다고 보죠. 자, 자유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공평한 세상이 됐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그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힘든 세상이 됐어요. 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현재 사회 구조가 기득권에게 훨씬 유리하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규제하고 대기업 규제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평등을 좋아하고요. 평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뭔가 불합리한 사회 질서 이런 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를 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자, 특히 어디에 개입하는 게 중요할까요?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 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복지 정책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8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전반적인 그 뭐랄까 그
기본적으로 아 진보주의가 뭐다 보수주의다 보수주의가 뭐다를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보수주의는 거기 옆에다 신자유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보수주의 신자유주의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그다음에 이제 자유를 강조해요. 자유를 강조하는데 특히 정부로부터의 자유죠. 자, 그래서 자유시장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좀그 냉정한 얘기인데, 자, 소외 집단, 가난한 사람, 범죄자,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범죄자가 생긴 이유,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 왜 그런 걸까요? 뭐, 좀 아주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걔가 게을러서 그런구나. 걔가 그 범죄자는 왜된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범죄, 빈곤 이런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문제의 그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개인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누구 수준에서 해야 돼요? 개인 혹은 지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요? 정부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싫어요. 그거는 개인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외 집단 지원 정책, 그러니까 복지 정책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하는 짓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죠, 보수주의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선호한다. 자, 진보주의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죠. 뭐, 자유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뭘더 강조한다? 평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가치 판단 보면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을 하고, 자, 시장 실패를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가 뭐예요? 복지 정책이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자, 이런 걸 강조를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는 뭘로 갈까요? 정부 규모. 정부는 어떤 역할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돼요. 작은 정부로 가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자유주의가 NPM의 이론적 배경이에요. NPM, 신공공관리론이랑 얘네랑 관련성이 있고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뭐래요? 정부가 뭘 해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소득 재분배 정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경제적 규제도 해야 되고 대기업 규제도 해야 되고 나쁜 애들 혼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큰 정부라고 하면 좀, 뭐 상대적으로 큰 정부,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7페이지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은 특징이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주어랑 서술어가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는 건 뭐겠어요?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그 다음에 자유를 옹호하며, 자, 보수주의 정부가는 자유를 옹호하긴 하는데, 자유를 옹호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싫어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난 자유주의자야. 그러면 부모님의 개입을 당연히 싫어하겠지. 부모님의 간섭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진보주의 정부가는 효율성,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죠. 잠재력은 인정하죠. 자,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자, 4번 보시면, 자, 공동성과 시민의 미덕을 강조하는 건 진보주의죠, 진보주의. 자, 그래서, 자, 기출문제로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문제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요. 똑같이는 안 내겠죠. 변형해서 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그 행정 이론과 접근 방법이라고 했는데, 행정 이론이라는 게, 접근 방법이라는 게 주로 그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미국 행정학 발달사를 많이 써놨어요. 이게 행정학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나실, 뭐 단어는 기억나실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 뭐 신행정론,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행태주의 뭐 이런 거 이름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각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고전 이론부터 고전 이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베버의 관료제 이론도 여기 포함되고요. 우리가 크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죠. 뭐예요? 정치랑 행정은 다르다는 거죠. 별개라는 거예요. 정치랑 행정은 다르다는 거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뭐 이론론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가요? 새 이원론. 그다음에 새 이원론. 갔다가 이제 뭐 등장하나요? NPM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그 뭐지? 각각에 해당하는 이론들, 뭐 고전 이론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행정 관리 학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론이 뭐 이게 이제 행정 국가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새 이원론이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등장한 게 신행정론. 이게 뭐 후기 행태주의라고도 해요. 뭐 이렇게 쭉 해서 자 이게 중요 이거 이 흐름은 중요한데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접근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행정 이론을 물어보면 자 제가 암기 분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스토리죠. 역사예요, 역사. 역사요. 미국에서 왜 행정학이 이렇게 발전해왔고 변화해왔느냐. 이거를 각각을 암기하시려고 하면 머리 터지죠. 고전 이론에는 뭐뭐뭐뭐가 속하는데 얘네의 특징은 뭐고,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걸 막다 일일이 암기하고 있어.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스토리텔링. 암기를 할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쭉 책을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해당 부분을, 얘는 뭔데, 왜 나타난 거고, 나타난 이유를 알면, 등장한 이유를 알면, 특징을 알수 있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옛날엔 그러니까, 이전엔 어땠단 거예요? 같았단 얘기겠지. 엽관주의 들어보셨죠? 엽관주의. 그러니까 18세기, 이제, 옛날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했나요? 정치랑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예를 들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대통령 나 되도록 선거 운동 열심히 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한 자리씩 줘야죠. 한 자리씩 줘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그 대선을 나갔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 넌 국무총리, 너는 뭐 어디 장관, 뭐 그래 너는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하고 뭐 너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엔 가능했죠. 18세기엔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 뭐 사이버 범죄도 없었고, 마차 다니고 있었죠. 뭐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상식 가진 사람이면 그냥 행정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측근비리, 비선실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되게 무식하고 예전에 깡패 출신인데 요새 영화 더 킹인가? 보신 분 있나요? 공부하느라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사실은 다운 받아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보지 않았는데 그 더킹을 보면 뭐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뭐 얘기라고 해요. 좌우지간.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거기 보면 그 누구지? 류준열인가가 조폭 출신으로 나온다는데 이제 좀 어깨 좀 쓰고 힘좀 쓰던 애가 선거 운동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걔를 공직자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걔가 잘하겠어요? 사람 잘안 변해요.
거기 가서도 그러고 다니겠죠. 그죠? 힘좀 쓰고 막 그러고 다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직을, 공무원 임용을 이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나랑 내 정치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그 다음에 뭐내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앉히다 보니까 부패 문제가 엄청 났겠죠. 지금이나 그러니까 최순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아무 문제 없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윌슨이라는 학자가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 붙여놨더니 안 되겠다. 정치인이랑 정치인들이 그 공무원 임용을 지들 마음대로 하게끔 만들어놨더니 나라가 이제 개판이 난 거예요. 어떻게? 뛰어나야겠다. 뛰어나야겠다는 거죠.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고 등등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치랑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등장한 게 엽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뭐가 등장했대요? 실적주의가 등장했대잖아요. 이젠 공무원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능력과 전문성과 실적에 따라서 이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정학자 중에, 그러니까 정치학자죠. 윌슨은 정치학자인데 정치랑 행정을 분리해서 정책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고 행정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된 내용을 충실히 집행만 하는 걸로 하자. 자, 그러면요. 얘네를 분리하면 행정은 얘네들이 결정한 거를 집행만 한다. 집행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랑 분리시키면 행정은 뭐랑 유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하는 거예요. 뭐 조직 인사 재무 관리만 효율적으로 잘하면 돼요. 경영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정 이원론을 공사 행정 일원론이라고 돼요. 얘네는 비슷한 거다. 그냥 집행을 효율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이제 집행만 강조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런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시면 스토리가 있죠. 왜 바뀐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누가 해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6.25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안 살아봤지만 전쟁 나가지고 다 폭망했을 거 아니에요. 폭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민간이 아니면 시민사회가 막 경제 발전을 주도하겠어요? 아니죠. 누구밖에 할 역량이 없는 거예요? 정부밖에, 대한민국 정부밖에 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랑 전후 복구, 그다음에 이제 뉴딜 정책, 그 경제 불황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거예요? 정부에게 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누가 하게 됐어요? 관료들이 하고 있죠. 지금 중요한 정책 결정, 국회에서도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관료들이 하고 있죠. 관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가지고는 곤란하고 뭘 해야 돼? 정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를 하고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해야 되고. 자, 원래 결정은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랑 행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행정 일원론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후 복구 사업,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딜 정책, 자, 이런 걸 배경으로 보면 행정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자, 정책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거 있죠? 먹고 살기는 해줬잖아요. 먹고 살기는 해주셨어요. 그죠? 자, 그때 이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효과성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부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겠죠. 정부의 이제 비효율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자, 이렇게 비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랑 좀 다른 얘기구나.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변론을 하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60년대까지 지속이 되다가요. 자, 신행정학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를 보니까 정부 규모는 확대됐는데 뭐는 무능력한 거예요?
실제 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단히 무능력했던 거죠. 그 60년대 후반에 제가 스토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 문제가 뭐였어요? 월남전. 그다음에 그 인종 갈등 문제. 흑인 폭동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실제로 정부가 행정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행정론자들이 이제 강조한 게 뭐예요? 행정이. 자, 실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설명 다 드린 거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흐름을 쭉 이해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서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단편적으로 외우실 게 아니라 어떻게, 뭐를 아실 수 있어요? 아,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알면, 아, 얘네들이 왜 등장했고, 왜 등장했는지를 아시면, 그 기본적인 특징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걸러내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흐름을 알고 보시면 암기 분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행정이론과 행정학의 접근 방법 보시면, 이게 미국의 행정학 발달사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돼요? 각각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책적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혹은 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론, 정책적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거 행태주의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새행정론, 아니, 신행정론.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행정론에 대해서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신행정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트는, 행정학의 이론이랑 접근 방법 파트는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어때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 각각의 접근 방법이나 그 당시의 이론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행정학 교재 보시던 거 있으면 뭐, 한번 들춰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8페이지 그 1번 문제 보시면, 자, 윌슨의 그 1887년 논문 행정 연구, 이거를 그 교과서들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윌슨이 쓴 행정 연구가 이제 행정학의 시초다. 행정학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윌슨이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죠. 이 사람이 한 얘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학을 뭐로부터 구분해요?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는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정치랑 행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경영학이 아니라 행정학, 아니 정치학. 자, 그래서 학문으로 독립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뭐 한다? 집행만 한다. 자, 그래서 자,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이 뭐예요? 펜들턴법 나오면 뭐? 실적주의죠. 실적주의의 확립이 미국에서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의 행정연구 논문 주장과 일치한다. 맞죠? 왜 그래요? 제가 이전에 이 엽관주의에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윌슨이 주장한 게 이거고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인사행정에서 배우셨죠? 실적주의인데, 자, 실적주의는 미국에서 실적주의는 뭘로? 펜들턴법으로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펜들턴법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공채시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받고 중앙인사기관 설립했고 뭐 그런 것들,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이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사행정 파트에서 중요한 그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엽관주의랑 실적주의. 자, 그다음에 자, 정당 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긍정적이에요? 아니죠. 아까 정치가 행정을 말아먹었다라고 생각해서 정치랑 행정을 분리하자라고 얘기한 게 윌슨의 핵심이니까. 자, 그다음에 뭐 2번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 박스의 지문을 읽어보니까 뭐래요? 산출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 행정 관리 과정에서 실수를 극소화하는 거. 이게 뭘까요? 피드백이죠, 피드백. 활류하는 거. 이건 뭐 개념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3번, 4번, 5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 과학적 관리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에서 생태론, 뭐, 체제론,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 그 다음에 뭐, 공공선택론,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각각의 접근 방법의 특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각각의 접근 방법의 특징.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